자, Level 3의 Chapter 3 가겠습니다. Practice 11, 첫 번째 문장부터 잘 한번 같이 보죠. Wearing sunscreen is important, especially at the beach,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문장의 맨 앞에 이렇게 동사 원형의 ing처럼 생긴 것이 왔을 때 이 자리는 주어 자리고 주어 자리에는 명사를 쓰기로 약속을 했는데 내가 가진 게 입다, 쓰다라는 뜻을 가진 wear밖에 없어. 그럴 땐 그렇지, 이 동사를 명사로 만들어주기 위해 ing를 붙인 동명사 주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해석은 명사처럼 뭐뭐 하는 것, 즉 wearing 하는 것, wear 하는 것, 입는 것, 쓰는 것, 바르는 것 되겠습니다. 뒤에 나온 sunscreen은 우리나라 말로는 sunblock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block이 차단하다거든요. 그래서 sunblock 이렇게 많이 말하지만 사실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sunblock이 아니라 sunscreen이라고 씁니다. 마찬가지로 screen도 차단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wearing sunscreen은 선크림을 바르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됐어요? 선크림을 바르는 것은 됐나요?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했습니다. 자, 특히 at the beach, 그렇죠. 바닷가 갔을 때 선크림 제대로 바르지 않으면 거의 뭐 화상을 입어. 오, 피부에 막 껍질이 벗겨질 정도로 그렇게 강렬한 햇빛에 피부가 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However, not all sunscreens are the same. Some have chemicals that harm sea life. 아, 요런 관점에서 본다고요. 가겠습니다. 그러나 not all sunscreens, 어떤 문장의 첫 단어가 not이나 never와 같은 부정어일 땐 나머지 부분을 해석한 다음에 그것이 아니더라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 해석은 모든 선크림이 똑같은 건 아니더라. 그럼 얘네 둘을 똑 띄어서 같이 해석을 하자면 전부 그런 건, 전부가 그런 건 아니다. 다시 말해 전부 다가 아니라 전부가 그런 건 아니니까 그렇지. 부분 부정이지. 부분만 부정하는 거야. 전체를 다 부정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꼭 전부 뭐 그런 건 아니야. 꼭 그런 건 아니야.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죠? Some have chemical. 어떤 sunscreen은 화학물질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화학물질은 that harm sea life. 아, 해양 생명을 좀 해를 끼치는, 해양 생물에 해를 끼치는 chemicals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that, which, who, 저리, 앞에 있는 명사에 바짝 붙어 쓰였을 때, 그렇지, 긴 형용사의 역할로 뭐뭐 한, 다시 말해, sea life에 피해를 끼치는 해로운 됐어요. such as coral reefs. 자, 얘는 산호초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바른 선크림이 물에, 바닷물에 닿아서 조금 닦이거나 흘러들어가면 그것이 산호초와 같은 해양 생명체에게 해롭다, 해로울 수 있답니다. Now the state of Hawaii. 하와이는 아주 대표적인 바다 관광지죠. In the United States is making a change. 변화를 가지려고 한답니다. It is banning sunscreens with two harmful chemicals. 그것은 뭐냐면 금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선스크린 금지하겠대요. 그런데 다 금지하는 게 아니라 with two harmful chemicals. 화학물질 중에 두 가지의 해로운 화학물질을 함유한 그러한 선스크린은 금지하겠다고 합니다. 됐어요? 자, 여러분, ban은 금지하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it is banning, 그것은 바로 금지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해로운 화학물질이 있는. The new law, 그 새로운 법은 will begin 2021년에 시작이 될 거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는 이 시점 이후로는, 이 시점에서는 당연히 지금 이미 시행이 되고 있겠네요. Banning these sunscreens may be helpful. 그래요. 요렇게 sunscreen, 그 앞에 해로운 두 가지 물질을 포함한 그러한 선스크린을 금지하는 것은 may be helpful,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banning의 ing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주어 자리에 오는 명사, 동사밖에 없기 때문에 ing 붙여 동명사 명사로 만든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ing라고 볼 수 있고 해석은 금지하는 것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선스크린을, 이러한 선스크린을 금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It will stop the harmful chemicals from entering the water where people swim and bathe 했네요. 자, 밑줄 한번 칠게요. 밑줄 한번 칠게요. 먼저 stop입니다. A from B. Stop A from B부터 필기하고 갑니다. Stop A from 동원에 ing 즉 B. 자, 얘는 A가 ing 하지 못하게 막다. 됐나요? 선생님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요? 네, stop 아니고 이 자리에 keep을 써도 같은 의미, 같은 구조입니다. A를 ing 하지 못하게 막다. 그럼 해석부터 해볼까요? 해로운 화학물질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어디로 들어가요? 워러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 워러 어떤 워러입니까? Where people swim and bathe입니다. 자, 여러분, who, which, that 절의 형태가 앞에 명사를 꾸미러 오죠. 기억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때 앞에 있는 명사가 특정한 장소나 어떤 곳을 나타낼 때, 장소 개념을 나타내는 명사일 때 우리가 where 절을 쓰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해석은 where people swim and bathe, 사람들이 수영하고 목욕하는 그 물,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쵸? 아주 잘하셨어요. This is important because the chemicals have been hurting coral reefs. 그래요. 우리 아까 전에 해양 생명체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겠지. 왜 중요하겠어? Chemicals, 그 화학물질이 have been hurting 하고 있었거든. 자, have, pp는 쭉 해왔단 뜻이고 게다가 BING는 지금 진행 중이라는 현재 진행형 공식입니다. 얘네 둘을 더했더니 have 내려오시고요. 자, 요거 합쳐서 BEING 되시고요. 그리고 얘 내려오세요. ING 됐습니다. 해석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BING 진행 중이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Because chemical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어떻게 산호초를 해롭게 나쁘게 만든다. 됐나요? 요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죠? In fact, many colorful corals have turned completely white. 맞아요. 선생님 이거 보고 들은 적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아름다운 산호초들이 have turned 변했죠. 완전히 어떻게 변했어요? white 색깔로 변했습니다. 원래는 굉장히 알록달록 막 심지어 야광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컬러풀한 산호초들인데 그 산호초가 어떻게 됐다고? 완전히 백화, 하얗게 됐다고. 선생님 이거 봤어요. 유튜브에서. 근데 그게 선스크린 때문이래요. 와, 됐나요? 자, 여기서 문법 하나 보고 가자면 have PP요. have PP요 쭉 변해왔다. 지금도 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죠? Some reefs have even died. 하얗게 되다 못해 몇몇 리프는 심지어 have died. 어떻게 됐어요? 죽었대요. Coral reefs are important to the ocean. 당연히 산호초도 해양 생태계의 일부니까 바다에 굉장히 중요한 존재거든요. 많은 종들이 make their homes in the reefs. 특히 많은 종들이, 많은 물고기 종들이 만듭니다. 그들의 홈을 어디에? 산호초에 만들거든요. 여러분 산호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물고기 있잖아요. 그 알록달록 너무나 예쁜 클라운피시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가 니모라고 알고 있는 그 물고기요. 그 물고기 완전 산호초에 비비고 산호초 안에 집을 만들고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많은 종이 산호초에 집을 만든답니다. So they need to be protected.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대인 누굴까요? 얘인 것 같아요. 예. 산호초는 need to be protected. 자, 보세요. need to 동사원형. need to 동사원형. 동원할 필요가 있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동사원형 자리에 생으로 비가 와버렸고, BPP가 와버렸네요. BPP. BPP는 뭐뭐 되다, 뭐뭐 당하다. 이런 뜻이니까, 아, protect가 보호하다니까? 그렇지. 이 산호초들은 보호되어질 필요가 있다. 됐나요? 나요? Okay. Luckily, 운 좋게도 과학자들은 생각합니다. Coral reefs가 may improve within 50 years if people make the change. 하와이에서 그 법이 정해진 것처럼 과학자들 생각에 여기 절절
가운데 생략돼도 상관없는 뜻 없는 that. 됐나요? 자, 과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산호초가 may improve 할 거라고 with는 그래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처럼 with랑 in이 합쳐진 그러한 전치사 같죠? 그래서 뭐뭐뭐뭐 안에 주로 시간의 개념이 나오고 이 시간 내에 이 기간 안에 이런 뜻입니다. 50년 안에 좋아질 거라고 예상한대요. 만약 사람들이 지금 하는 변화 뭐지? 그 산호초에게 해로운 화학물질이든 화장품을 배제하는 것. 그죠? Other nations may follow Hawaii's example. 다른 국가들도 따라할 수도 있어요. 그 하와이의 예, 사례를요. And ban sunscreens with harmful chemicals.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자, 2번 그리고 1번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similarly 이와 마찬가지로 이와 비슷하게 앞과 같은 경우로 consumer 소비자들 can buy environmentally friendly sunscreen. 그들도 역시 환경적으로 친근한 sunscreen. 자, 얘는 형용사입니다. sunblock, sunscreen, 자외선 차단제를 구매할 수 있을 겁니다. 됐나요? 우리가 무심코 쓰는 우리 피부 보호를 위해 쓰는 선크림이 해양 생태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그런 화학 물질이 없는 환경적으로도 친환경적인 그런 선스크린을 쓰자라는 메인 아이디어를 가진 글이었습니다. 이해 잘 가셨죠? 네. 12로 갑시다.